만약에 진짜 붙었더라면. 근데 옛날 여론만 보면 아카이누가 죽는다 이런 말이 많은데, 원피스 최신화에서 아오키즈와 거프가 좀 호각으로 기른 거 보고 거프 이거 머리에 빵꾸 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거프의 제자 특집 아오키즈를 보시면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키즈가 전 해군 대장이자 현 검수에 맺었다네 간부인 아오키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아오키즈가 좀 배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랬어. 와 이거 아오키즈는 배신할 이미지는 그래도 아니었는데 단순 민간인 돼서 밀치고자 했다 합류할 수도 약간 이런 떡밥까지 있었는데 현실은 뭐 검수염의 시간이 되었죠. 자, 일단 이렇게 아오키즈가 옛날부터 거프를 좀 따라다니면서 거프를 존경했다 이런 거는 옛날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었잖아. 그렇지만 이번 최신화에서는 거프의 1호 제자다 이런 게 나왔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 할아버지는 생명의 은인이야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합니다 루피한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궁금했는데 좀 허약했던 아오키즈를 강하게 만들어줬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아오키즈와 거프가 항상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습니다. 제일 친하고 사제 관계에다가 옛날에 사연이 있었다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프가 중장이고 아오키즈가 대장인데 거프가 개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프가 이번에도 보시면 저 대장이라고요 쿠자니 말하니까 시끄럽고 과자랑 차나 가져와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 일단 구남백이라고 이번 최신화의 아오키즈의 수련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오키즈가 뭐 솔직히 악마의 열매 능력 원툴인 줄 알아가지고 뭐 정말 어떻게 싸우겠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나 주먹도 잘 써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구남백 샌드백 대신에 선박을 가지고 그걸 두두둑 쳤다. 군함을 그냥 샌드백처럼 쓰는 도라이들이 두 명이 있다. 군함백이 뭐였지? 군함이 돌아온다는 소린가 했는데 샌드백에 군함을 붙여서 군함백이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청년 시절 거프 때부터 이어온 훈련법인데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청년 시절 거프에게 아오키즈가 찾아가서 좀 배웁니다. 뭐 거프가 늙어서 이럴 때가 아니라 진짜 거프 한 30대, 20대 이럴 때 찾아가서 배웠기 때문에 진짜 거프와는 엄청 오래된 인연이 있다. 근데 저 눈의 상처는 누가 냈을까요? 뭐죠? 딱히 낼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누가 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로저가 냈다 이러면 로저가 넘사한 게 흰수한테도 냈고 로프한테도 냈는데 지는 상처가 없다. 근데 상처가 안 날 수밖에 없는 게 거프 흰수염은 주먹으로 패잖아. 그렇죠. 로저만 좀 얍삽하게 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프 청년 시절이고 늙어서까지 아웃키즈를 좀 트레이닝 시켜줬지만 아웃키즈가 배신을 하면서 이제 트레이닝은 끝났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와 스승 그리고 또 아웃키즈가 거프를 존경한 이유 중 하나가 거프가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을 동경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오키즈의 은인이죠. 어떻게 보면 아오키즈가 솔직히 말하면 예전부터 약했고 대장급 클라스는 아니었어. 패기도 못쓰고 이랬는데 그런데 거프가 막 직접 트레이닝을 하면서 좀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아오키즈가 루피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너희 할아버지에게는 신세를 졌거든. 그렇습니다. 이번 한번 봐주마 하면서 옛날에 거프한테 많은 신세를 졌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상결전에서도 또 말합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은인이다. 더 이상 봐주는 건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죠. 여기서 일부러 질질 끌어 말을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말하고 빨리 와 이러면서 이렇게 목을 찔렀어도 했는데 또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다리를 그냥 찌릅니다. 배 이런 데를 팔이나.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오키즈가 루피를 많이 살려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은인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은인은 원수로 갔네. 원수가 못됐다고 인마가. 자 그리고 이제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 이게 나오냐 했는데 거프가 아오키즈가 떠난 이후 코비를 엄청나게 키워줬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코비가 검은 수염에게 납치를 당한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프가 티치를 좀 두드려 잡기 위해서 코비 내놔 하면서 하치노스 섬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본진으로 침투를 했죠. 갤럭시 임팩트 쓰면서 멋있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장 건물점에 적단 10번 대대장 푸른 꽁이 등장해가지고 거프를 막아서면서 코비는 못 줍니다 할아버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푸른 꽝 이 사람이 생각보다 강해요. 사람들은 막 이거 거프한테 원컵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처발리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대등하게 겨룬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처음에는 불로 홀 맞고 땅에 처박히니까 야 역시 거프 진짜 세다. 대장급 클라스 상대가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정말 대등하게 겨루는 모습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당황을 했다. 이것만 보면 거푸가 확실히 주먹을 훨씬 잘 넣긴 했어. 턱에다 꽂았고 쫙 뻗었는데 아우키지는 제대로 뻗지도 못하고. 이거 근데 키 차이 때문 아니야? 아, 리치상으로? 어, 아우키지는 내려 찍는 구조고 거푸는 올려 치는 구조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지. 키가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아우키지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자는 루피입니다. 루피를 뭐 어린 시절부터 거푸가 트레이닝을 시켜줬고 루피도 그 사실을 알아서 할아버지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훈련이 너무 과격하다. 근데 저 눈의 상처 저 거푸랑 똑같이 있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신이 낸 상처이기 때문에 거푸도 지 혼자 그거 한 거 아니야?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루피 할배라고 거푸가 두 배는 더 찢어놨어. 그래가지고 루피도 제자고 드래곤과 루피 이렇게 아들과 손자 이러니까 거푸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키워줬을 거야. 세계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혈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혈통을 좀 거푸가 키워냈다. 몽키 D 혈족들. 그래서 루피가 거푸를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할아버지. 루피가 진짜 무서워하는 거 없고 두려움이란 감정이 없는 애인데 거푸만큼은 무서워한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엄청 팼죠? 네. 일단 이렇게 이것만 보면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같긴 해요. 조언도 해주고 엄청 세 보이는데 근데? 어, 엄청 세 보이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좀 놀아주는 느낌으로다가 보이는데 여기서 이런 말 합니다. 너 해병이 되라. 그러니까 루피가 아니 해병 안에 해적왕이 될 거야 하니까 주차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운 할아버지다 이런 거 아니야? 거푸가 이거 힘줘서 실패하면 이거 즉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하죠. 맞습니다. 이게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인데도 아파하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서워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병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거푸가 루피와 에이스만큼은 좀 해병으로 만들려 해요. 아들이 혁명가가 되었다. 손자만큼은 안 돼. 이랬는데 손자랑 손자 친구까지도 뭐 같이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자만큼은 내가 꼭 올바르게 해병으로 키우겠다 했지만 루피가 해적이 지금 되어버린 상황.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에이스와 루피에게 해병이 되라 해서 해적이 된다면 진짜 계속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루피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근데 에이스가 확실히 형답게 루피는 건드리지 마셔 이런 식으로 말하네요. 루피는 건드리지 마, 망할 할아버지 하니까 거푸가 망할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끼 로저가 버린 거 거둬줬더만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거푸가 일도 많고 더 이상 키워줄 짬밥이 안 되니까 맡겨도 산적한데 맡겨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군의 교관이나 해군 쪽에 넣어놨으면. 근데 에이스를 못 맡기잖아. 아, 그래서 이름 그런지. 뭐야 하는데 골디 에이스요가 포트커스 디 에이스에서 그냥 숨기면 안 되나? 그리고 에이스 역시 거푸의 제자라고 보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포트커스 디 에이스 원래는 골디 에이스라고 해적왕의 핏줄인 불주먹 에이스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거푸가 에이스와 루피를 거둬주면서 강한 해병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짜는데 좀 뜻대로 안 됐죠? 계속 막 해병은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 돼 이러면서 해병 꿀팁들을 좀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병은 뭐 바다에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해병 꿀팁을 전하지만 에이스는 난 해적이 될 건데 뭔 상관 이런 식으로 피는 못 속인다. 자, 일단 이렇게 에이스가 어릴 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로저의 자식이라서 그때 거푸가 좀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면서 좀 거둬줬다. 그래가지고 에이스가 물어봐요. 나 태어나길 잘한 걸까? 그러니까 거푸가 살다 보면 알게 될 거다 이러면서 아직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저의 부탁으로 인해가지고 거푸를 좀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저가 이렇게 처형되기 직전에 자신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 동료보다 신뢰하는 사람은 너다. 제발 내 애를 맡아다오 하면서. 근데 왜 흰수염한테는 안 맡겼죠 또? 흰수 찾아갔잖아. 아니면 얘도 해적 부질없다 그냥 해병으로 그냥 커라. 뭐, 아니면 뭐 아 거푸에 백이 있으면 지 아들이라도 안 죽는다 이래 생각한 거 아니야? 흰수 백 있으면 안 죽잖아. 흰수 백이면 갑자기 갈링 3명 출동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푸에게 맡겨. 아니 자, 그리고 이제 정상결전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에이스가 티치에게 도전을 했다가 깨지면서 임필다운에 잡혀갔잖아.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번 깔짝 만납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에이스가 거푸에게 좀 나를 죽여주라 그럼 흰수염에 일단 안 오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나를 죽이거나 나를 풀어주거나 둘 중 하나 하세요 할아버지 하는데 거푸가 둘 다 해줄 순 없다 이러면서 돌아가죠. 자, 일단은 그리고 정상결전 처형대에 올라오니까 이제 위기를 거푸도 느낀 거야. 아까 임필다운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왜 내 말대로 살지 않은 게냐면서 왜 해군이 안 되고 대적이 된 거야 하면서 웁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가 해군이 되었다면 네. 처형당할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에이스가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지만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카이노에게 덤볐다가 배가 뚫려서 사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거프가 굉장히 분노를 해요. 날 그대로 잡고 있어라 생고쿠. 안 그럼 아카이누 저 자식을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진짜 거프가 역대급으로 분노를 했다. 그렇습니다. 거프가 이성의 끈을 잃고 이게 걸어가는 거 보면 진짜 자신이 주체가 안 됐어. 그래갖고 만약에 진짜 붙었더라면, 근데 옛날 여론만 보면 아카이누가 죽는다 이런 말이 많은데 원피스 최신화에서 아오키즈와 거프가 좀 호각으로 기른 거 보고 거프 이거 머리에 빵꾸 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는 거프가 이긴다는 여론 보면 해군 영웅이고 이번에 아오키즈도 후드러 패줬는데 그렇습니다. 전설이란 이름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아카이누 이 사람 무시하냐? 흰수염이 진짜 쪼개버려도 다시 살아오고 아오키즈까지 이긴 앤데 거프도 이거 장담 못한다. 후장과 거프가 상당히 비슷하게 싸웠는데 후잔을 털어버린 아카이누였다? 그렇습니다. 거프 죽는다 이런 여론이 많죠 이번에. 자 그리고 이제 사보입니다. 사보 역시 어릴 때 거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염제라고 불리고 드래곤에게 키워진 사보가 거프한테 키워졌다고?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1 플러스 1 느낌으로 루피 에이스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게 또 플러스 1이 돼서 사보까지 나타나니까 거프가 좀만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말하라고 그냥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사보가 에이스와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습니다. 거프와 엮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 플러스 1이죠. 이렇게 사보와 에이스가 처음에는 해적 비자금을 모으면서 출항하려고. 자, 2 플러스 1이 그 말이 아니고 거프의 입장이잖아요. 거프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거프가 루피와 에이스를 키우고 있었는데 특별 상품이 하나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해적 비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얘들이 출항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블루잼 해적단이 얘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거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다 다단이 집으로 튄 거야. 그러다가 거프와 이제 만나게 된 거야 사보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보가 물어봐요. 저 할배 뭐야? 이런 식으로 좀 무서워하니까 에이스가 절대 저 할배한테 개겨선 안 돼. 이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기다가 쳐맞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보를 안 때렸네요. 일단 이 둘이 쳐맞고 있으니까 사보가 깼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넌 누구니? 하면서 거프가 이렇게 뚜둑뚜둑하면서 얘도 펠 준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아 왕국 근데 왕의 아들인데 거프가 고아 왕국의 시민이잖아. 그럼 고아 왕국 왕이 거프한테 막 혼내준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알바노 하면서 이게 나왔어 이미. 고아 근데 왕국의 진짜 왕이. 지위도 거프가 더 높은 거 아니야? 해군 영웅 정도면? 그렇습니다. 일단 속 보시면 엄청나게 그게 머리만한 혹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보도 굉장히 놀랬다. 나 맞아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제 사보가 어떻게 보면 거프와 잠깐 만났는데 이제 드래곤으로 옮겨지면서 뭐 운명이다 몽키 D와 엮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일단 사보가 거프한테 더 이상 맞기 싫어하면서 이렇게 출항을 합니다. 예? 하지만 철룡인이 폭격을 가해버리면서 사보가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하거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래곤이 좀 걷어주면서 혁명군으로 데려갑니다. 아마 핵 저 사람이 어인족이니까 쟤한테 건져오라 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못 들어간다 빨리 들어가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보를 진 다음에 사보를 이제 혁명군으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보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재능이 엄청 뛰어나고 노력을 그렇습니다. 하니까 혁명군의 2인자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비와 헤르메포 역시 거프의 제자 중 한 명이죠. 일단 코비와 헤르메포고 상당히 옛날과는 변한 모습. 그렇습니다. 얘들이 예전에 쉘드타운에서 밀지모자 일당과 좀 엮인 다음에 코비와 헤르메포가 해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좀 거프와 또 우연히 만나게 돼. 그래서 거프한테 자신들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니까 거프가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거프가 지금 보시면 모습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죠. 거프 트레이닝을 받기 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해군 영웅이라는 칭호도 계승이 됩니다. 이래 작은 친구가 해군 영웅으로 승급을 하죠. 이 친구가 이때는 해군 잡졸 청소부에 불과했지만 그렇습니다. 로키포트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 해군 영웅이라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해군 영웅하면 거프잖아. 근데 거프의 제자인 코비가 해군 영웅 칭호를 물려받은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고무요?
예. 고무적이다. 어, 럭키포드 사건이 뭔가 하면 일단 럭키포드가 아니야. 티치와 함께 왕직이라는 친구를 좀 몰아내고 하치노스 섬을 좀 차지하게 된 계기가 된 거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우가 여기서 또 100명의 심장을 훔쳐갖고 칠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키 왕자가 아마 엮여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친구가 또 엘바프의 왕자입니다. 오. 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엮여있어요. 로키포트 사건 자체에. 그렇습니다. 또 로키포트의 왕자라고 하니까 갓벨리의 왕자 갈링이 좀 생각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비 또 트롤룰란. 일단은 코비가 소드니까 검은 수염의 적단에 잠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몰래몰래 좀 잡아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비가 티치한테 잡힌 것부터가 트롤짓 1인데 이번에 거프가 구하러 와줬잖아. 근데 이 친구가 뭐 잡혀있는 시민이 있어요 하다가 시류한테 거프가 기습당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프린스 글스까지도 야 이 멍청아 함정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코비는 뭐 어쩌라고요? 이러면서 막 구하러 가다가 진짜 괜히 거프만 찔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류가 투명을 쓰고 흑돌을 사용한 다음에 거프의 배를 찔러버렸다. 그런데 거프가 여기서 좀 실드를 쳐주긴 해. 어차피 전마들 나노린 거라서 네가 이상한 짓 안 해도 난 당했을 거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실드를 쳐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가드 거프의 또 제자 중 한 명으로 추정이 되고 거프의 부관, 거프를 매일 따라다니는 친구죠. 그렇습니다. 보가드가 아직 생김새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세 보이는 비주얼과 간지가 난다. 큰 칼을 차고 다닙니다. 뭔가 좀 진지할 것 같아 얘는. 그렇습니다. 거프가 횡설수설하면 얘가 좀 바로 잡아주는 거프의 적단의 2인자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거프가 어디를 가든 다 동행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동행을 안 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프와 보가드가 예전에는 항상 같이 다녔는데 지금은 좀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거프의 부관이잖아 일단은. 이런 보가드 이상한 옷 입고 있네요 이때는. 그렇습니다. 옛날 거프 전성기로 보이는 검은 머리 거프 시절 때부터 계속 거프와 함께 생활한 거 보니까 옛날부터 거프의 좀 제자거나 거프와 연이 있다. 거프가 얘도 직접 길러줬을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 남자 대신에 너는 칼 가지고 좀 해라 이러면서. 자, 일단 보가드가 전력을 드러내게 된다면 얼마나 강력할지도. 일단 위치상으로 사체간 2인자급 아니야? 그거보다 높죠. 사왕보다 위라고 평가받는 거프의 2인자이기 때문에. 진짜 약하면 마르코급, 강하면 레일리급이네. 흰수의 오른팔, 로즈의 오른팔. 레일리급이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 해군대장이 그럼 한 명 더 있는 거야 그냥. 그렇습니다. 거프 진짜 못 건드리겠다. 해군대장 일단 두 명이 자기 편이었고 아웃키지까지 해서. 그리고 손자 루피 에이스도 있고 드래곤도 있고 철령도 있고 그냥 까불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거프 적으로 돌아서면 너무 불리해집니다. 갑자기 상황이. 자, 일단은 그리고 신비주의 컨셉을 좀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보가드 이 친구가 눈도 어떻게 보면 자세히 공개가 안 되었고 말도 잘 안 해 이 사람이. 말한 게 일단 전권 통틀어서 한마디야. 거프가 이런 말 합니다. 일단 뭐 손자니까 안 잡았다고 위에 보고할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손자라서 안 잡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니까 놓친 걸로 하죠. 이게 딱 마지막 대사야 얘. 그렇습니다. 최후의 대사. 이 친구가 말도 잘 안 하고 얼굴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뭐 하는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중에서 한번 눈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있어 뭔가. 무거운 분위기야. 오히려 얘가 거프보다 세다 해도 믿을 비주얼이야.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거프를 이끌어줬다 사실. 이런 이상한 전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역시 거프가 어린 시절에 키워줬겠죠. 자기 아들인데 설마 버렸겠어? 일단은 혁명군의 수장으로 불리는 친구고 최악의 범죄 집단의 수장 드래곤입니다. 그렇습니다. 거프가 그래서 좀 열받아. 아이씨 내가 해군인데 아들이 범죄자가 되면 좀 그런데? 이러면서 범죄자? 그냥 범죄자도 아니고 뭐 범죄자? 세계 최악의 범죄자. 뭐야 이게? 약간 현실 세계로 치면 카르텔, 야쿠자, 삼합회, 뭐 한국 조폭, 마피아 이런 거 다 합친 두목이잖아. 그래갖고 정부에다가 폭탄 테러하고 막 이런 거야. 내가 정부 소속인데? 거프는 내 세계 2차 대전 전쟁의 영웅 막 이러면 좀 애매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거프, 루피, 드래곤 해가지고 얘들을 전부 다 거프가 좀 길러줬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과 손자니까 거프가 당연히 키웠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친자식, 친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프가 제라 끼는 애가 얘일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루키는 뭐 손자고, 에이스는 양손자고, 로저는 친구고 이래갖고 뭐 그런데 진짜 드래곤 죽으면 이거
생고구가 말릴 틈도 없이 예금보 부숴버릴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거프의 친자식이고 거프가 좀 제일 아끼는 친구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거프의 친아들. 근데 뭐 드래곤도 막 두드러 패을까요 거프가?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무조건 패을 겁니다. 무조건 패다. 강한 해병이 되거라 하면서 또 두드러 팬 거 아니야? 그래서 드래곤이 가출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 친구가 계속 강한 해병대라고 꼬시는 애들 다 도망가버리네. 그렇습니다. 아오키즈도 튀고 코비도 설마? 난 티치가 더 좋아요 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드래곤의 정체가 처음 나온 것은 거프가 루피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는 몽키디 드래곤 혁명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이번에 만났다 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헐 드래곤에게 자식이 있고 아빠는 거프라고 이러면서 세계에 안 알려진 사실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거프가 이렇게 막 발설해버립니다. 이런 위험한 정보들을. 또 철룡인 욕도의 인마가 철룡인 같은 쓰레기가 되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뭐 거프는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거프의 트레이닝을 받고 혁명군의 수장이 된 드래곤의 무력이 얼마나 강력할지도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래곤과 거프의 재회도 좀 기대가 돼요. 오랜만이오 아빠 이렇게 말하면 이 새끼 내가 말 잘 들으라 했지 하고 톡톡톡을 뺄 수도 있다. 어쨌든 드래곤의 무력이 공개되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좀 엇갈린 운명이죠. 솔직히 말하면 거프와 드래곤이 해군과 혁명군 완전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군 영웅이라 불리고 모든 해군들의 동경을 우러러받는 거프인데 자신의 아들은 모든 해군들이 적의를 드러내고 대기정부의 최고 적인 혁명군의 수장이 되어버렸잖아. 완전 극과 극이야.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뭐 판사인데 아빠가 예를 들어 의사다 이러면 뭐 비슷하네요. 직업만 다르네요 이러면 되는데 아빠가 예를 들어서 막 한국팀인데 아들이 막 북한팀이 된거지. 그런 식으로 적이 된거야 완전히. 검사대 변호사급이다. 검사대 변호사도 법정에서 싸우죠. 그렇죠. 항상 싸우죠. 그런 식으로 좀 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3부자가 좀 재회라는 날들을 독자가 은근히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습니다. 뭐 각자가 다른 위치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만나게 되지 않을까. 세계정부와 맞짱 뜰 때 얘들이 동맹 맺을 수도. 거프가 나 이제 해군 안 해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신경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